네, 안녕하십니까. 혼쉐이브입니다. 오늘은 멘솔, 여름에 8월달 멘솔 비누 시리즈로 오늘은 샘플인데 파이너 쿠트먼츠의 스네이크 바이트 그 레귤러 사이즈 라벨을 보면 뱀이 또아리 튼 그 모습이죠. 스네이크 바이트란 말, 뱀에게 물렸을 정도로 어리어리한 그런 멘톨의 그런 얼얼한 시원한 느낌을 살린 거의 멘톨 성분이 주성분인, 근데 저는 이전에 하드퍼로 나온 거 샘플을 한 조각 떠서 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면도기는 밍시 2000S 어드저스터블, 그죠? 블레이드 면도날은 페르소나 라브레트 블루 3인치 사용 되겠습니다. 프리쉐이브로 PA의 언센티드 프리쉐이브 수업으로 볼 보도록 하죠. 그 다음 그린 컬러 독이볼에 바보폴이죠. 리아치 24mm 뮤 브라운 노트 신세틱 24mm 이렇게 레드링 한 걸로 바라보겠습니다. 하드퍼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트리플 밀드 방식이라서 따박의 트리플 밀드 방식 레드 질하고 질은 똑같습니다. 이제 향만 이제 지금 다른 건데 같은 방식의 레드 질이다 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살짝 그래 조금만 이렇게 희전대로 레드가 풍부하게 형성되고 타박 바를 때 느낌하고 똑같습니다. 네, 역시 그렇게. 근데 이제 애프터쉐이브가 스네이크 바이트 애프터쉐이브 굉장히 얼얼한 그 느낌이 있는데 비누는 좀 약하다고 하는데 네, 오늘 그래서 수인 별로 안 길기 때문에 역시 4 이상은 잘 안 써지네요. 네, 4로 해서 윗그레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민시 7안에서 항상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은 머리끄러 붙으려는 사람마다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. 어떤 분은 막 시원하게 살벌하면서도 시원하다. 굉장히 효율적이다.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의 케비 쉐이브 그분은 오래전에 처음에 이제 부트리를 구입했다가 여름 비고 해서 도로 팔고 내놨는데 최근에 다시 구입해서 이제 다시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기술이 안 늘었겠나 그래서 다시 도전했는데 그때 하면서 또 피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역시 아닌 분에게는 아닌 거 뭐 잘 다른 분도 잘 다르고 네, 폴 H 필름 그분은 참 잘 다르죠. 부트럭을.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, 이거하고 부트럭하고 면도 결과는 똑같다. 그래서 이거 무시할 수 없고, 고양이 좀 마일드한데, 이거. 근데 지금 향이 그렇게 얼얼한 느낌은 없습니다.
이쪽에 글자가 조금 모르게 생겼는데, 니기. 네, 그러면 3으로 낮춰보겠습니다. 3으로. 3으로 낮춰서. 여전히 뭐 생각, 소문도 뜨거웠지, 이렇게 멘토리 얼얼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. 물도 좀 따시겠어, 그런지. 예. 닉이 좀 생겼습니다, 피가. 3번 세팅으로 어크로스 그레인 하겠습니다. 두 군데 닉이 확실하게 보이네요. 피가 나는 게. 역시 멘토 시리즈는 좀 피도 흘리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2로 낮춰서 마지막 레인스트 하겠습니다. 스네이크 바이트 연달하면서 역시 자잘한 소문보다는 샘플로 이렇게 구입해 보니까. 그리고 이거 멘토는 한여름 8월 1일 때 아니면 잘안 써지니까 샘플 구입하기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. 미리 알수 있고, 온전한 턱을 구할 필요는 없겠다,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. 온전한 턱 150ml인 거 하나 구하면 다 쓰기가 참 오래 걸리거든요. 얼얼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좀 재밌겠는데, 그런 느낌 별로 없네요. 다음에 크라이오젠, 치즐드 페이스 크라이오젠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메가 알룸 스틱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죠. 뭐, 니 여기에 두 군데 생겼는데. 그래서 느낌이 스네이크 바이트도 그렇게 양이 안 차는데, 여름에. 그렇게, 뭐, 독사한테 물린 것처럼 얼얼하거나 그런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흉내라도 그런 게 없는 거지. 그리고 멘토리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
애프터 세이브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몰라서. 콜드워터 인스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애프터 세이브 로션, 얼마나 스킨 브레이스, 멘톨 성분이 강한, 쾌남, 상남자 스타일의 강한 스킨 브레이스. 네, 이게 오히려 좀 조금 시원한 멘톨 느낌이 나네요, 이제. 비즈니스 별로 못 느꼈는데, 멘토를. 그리고 여전히 럭키 타이거 베니싱 크림 슈딩 멘톨 이렇게 들었어. 네, 허연 이렇게 멘톨 성분이 좀 남아있죠, 이제. 수분을 한번 닦아줘야 좀 이런 게 제거 되네요. 네, 오늘 밍시 2000S 어드저스터블 베르소나 라브레트 블루 세 번째 사용 오늘 4-3-2로 했는데 첫 번째 할 때 이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 립이 점혈이 됐었죠. 그리고 스네이크 바이트 샘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서 좀 나왔네요. 이거 한 조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하드퍼기이기 때문에 트리플 밀트 하드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,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예상보다는 그 멘톨이 얼얼한 스네이크 바이트, 뱀에게 물린 것처럼 그런 얼얼한 그런 느낌을 많이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멘톨 느낌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. 오히려 스킨 브레이스, 이제 애프터 쉐이브에서 조금 이렇게 더 멘톨 느낌인데 원래 스네이크 바이트 파인, 스네이크 바이트 애프터 쉐이브가 좀 멘톨 성분이 아쿠아라고 같이 멘톨 성분이 좀 더 강하게, 비누보다는 더 강하게 느끼신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온전한 파워로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. 네, 저도 또 저는 멘톨 팬이 아니고 한여름만 잠시 한번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8월 이런 계절에는 멘톨 성분을 비누를 써도 또 FCF 써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데 다른 계절에는 다른 비누에 방해가 되고 춥고 얼얼해서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1년 내내 쓸 수 있는 비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멘톨 성분을 그렇게 비누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면도 함께 하셨는데요. 여러분도 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